주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혹은 이슈가 될 법한 누리꾼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모아보는 시간. 안녕하세요. 도도한 리더입니다. 이번 주에는요. 새누리당 공천이 속속 확정되면서 여기저기 난리가 났습니다. 가장 먼저 다들 궁금하셨죠? 공천 안 줄 거면 날 밟고 가라 했던 우리 마사지 동관 선수. 어떻게 됐냐고요? 오, 브라보. 역시 쿨한 우리 그네 여사님. 밟고 가랬더니 진짜 밟고 가버렸네? 이때다 싶어서 아주 꼼꼼하게도 밟으셨어요. 덕분에 완전 만신창이 된 동관 씨. 그러게, 뭐하러 그렇게 배짱을 부렸어요. 각하한테 하던 그 버릇, 그거 그네 여사한테는 안 먹힌다니까요. 그냥 처음부터 깔끔하게 무소속 출마하셨으면 됐잖아요. 어차피 할 거 빼고 그래. 그래도 동관 씨, 너무 외로워 마세요. 우리 동관 씨 외로울까 봐 친절한 우리 그네 여사님이 공천 탈락 동지들을 잔뜩 만들어주셨단걸요? 와우! 카카랑 친한 사람들 여기 다 모였네? 우리 그네 여사님, 왕남 제호 씨 살려주면서 안 그런 척 그러시더니 나머지는 바로 학살 들어가셨구나, 응? 이게 그 유명한 공천 학살 아니에요, 공천 학살. 덕분에 학살 당한 이분들 아주 난리가 났네요. 납득할 수 없다며 이유를 밝히라는 진수 의원. 절대 이대로 죽지 않겠다고 분노하는 신지호 의원. 그네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며 빗고기 장렬하는 전효욱 의원. 완전 삐쳐서 탈당하겠다고 버럭버럭하는 진성호 씨 등등. 아우, 다들 그냥 되게 스스로 잘난 줄 알았나 보다, 그죠? 특히 우리 현철 씨는요. 우리 아빠 완전 화났다고, 니들 다 죽었다고 난리 피우던데. 지금 갱제가 아무래도 90년대 삘이라 아직도 아버지가 대통령인 줄 아시나 봐요. 그쵸? 그래도 여러분 너무 열받아 하지 마세요. 제가 보기엔 뭐 이번 공천 결과 나름 의미가 있는데 뭐. 제가 딱 보니까 이번 새누리당 공천 요거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우선으로 잘랐더라고요. 아우, 미워서가 아니라 이분들은 그냥 당 없이 혼자 나가서 출마해도 충분히 자립 가능한 분들이다. 뭐 이런 거죠. 이분들이 왜 또 나름대로 이 활발한 구강 활동으로 요거 응? 완전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아요. 그리고 여러분에겐 친이계 대빵 왕의 남자 제호 씨도 있잖아요. 그치. 뭐 물론 혼자서 공천을 받긴 했지만 수족 똘마니들이 모조리 몰살 당했는데 또 우리 한 의리하시는 제호 선수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? 보복 공천 중단하라 라고 기자회견을 하셨다니? 너무 약했다. 그래도 친이계 대빵인데 이 와중에도 당을 사랑한다 이런 건 좀 아니잖아요. 설마 제호 씨만 믿고 바라보는 불쌍한 쫄따구들 냅두고 의리 없이 혼자서 막 그네 여사한테 붙어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? 응? 우리 왕의 남자 이재호답게 친식술도 쫙 거느리고 아주 그냥 대차게 새누리당 문 박차고 나와주세요. 응? 무소속 출마? 우리 왕남 제호 선수라면 어렵지 않아요. 아님 좀 걱정이 되시거든. 이분을 벤치마킹 하셔도 좋고요. 막말 드립계 최고봉, 진정한 네거티브 전략의 선구자, 우리 개그강 강용석 씨. 아, 정말 머리 숙여 사퇴하던 기자회견이 정말 엊그제인데 참 회복이 빠른 사람이야, 그죠? 그새 총선에 출마한다고, 큰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그러시네? 어머, 오해세요. 그거 큰 사랑이 아니라 그냥 값싼 동정인데 보답 있단 거 그냥 필요 없다고요. 뭘 보답하려고 그래, 피차 부담스럽게. 아무튼 사람이 참 그냥 면면이 두텁다, 그쵸? 얼굴에 대리석을 까셨나 봐, 참. 아니,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고 즐길 때가 아니죠? 지금 이렇게 각하랑 친한 사람들 다 잘려나가고 죽겠다고 탈당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뭐야? 울각하 왜 이렇게 조용해요? 내임덕 하더니 진짜 쥐 죽은 듯 조용히 몸살이고 계시는 거예요? 설마요. 울각하를 뭘로 보시고
각하말로 지금 얼마나 바쁘신데요. 지금 당장 임기도 얼마 안 남았겠다. 게다가 총선 끝나고 나면 완전 식물정부 될 게 뻔한데 시간 완전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. 그럼 그럼 이 얼마 안 남은 시간 빠듯하게 쪼개서 한미 FTA 발효도 시켜야지. 말 많은 제주강정마을에 구럼비 발효 이렇게 터뜨려서 미국에 넘겨줘야지.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. 아니 근데 그 어려운 애들을 어떻게 다 한 달 안에 총선 전에 끝냈냐고요? 반발도 이렇게 많은데? 어렵지 않아요. 그냥 밟으면 돼요. 차근차근. 반항하면 연행하고 벌금 때리면 돼요. 어차피 회복할 수 없는 인기 뒷주머니라도 두둑하게 챙겨야 되잖아요. 아니 암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강정마을 구럼비바위를 굳이 오염일색인 미군기지로 넘겨줘야 되는 거냐고요? 새삼스럽게 뭘 그래요. 한미 FTA, 해군기지 다 우리 통큰 각하께서 미크 강아지들한테 드리는 큰 선물이잖아요. 퇴임하고 잘 봐달라고. 몰랐어? 아니 그럼 뼛속까지 친미이신 각하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땅에서 평생 살고 묻힐 우리는 어떡하냐고요? 우리도 밟아야죠. 국회의원들이 쥐고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선거 바로 직전 지금이잖아요. 구럼비바위도 한미FTA도 국회의원들께서 온몸 던져 막을 수 있도록 한 손에 표 딱 들고 제대로 압박 가해드리자고요. 강정마을과 구럼비바위를 우리의 농촌을 우리의 대한민국을 저 친미주의자들 손에서 구해낼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며 이번 주 도도한 뒷담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.